노태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참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방송 이제 들어오기 전에 BON의 그 김미영 원장 쓴 거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네요. 유영하 손을 꼭 잡는 박근혜 전 대통령, 좌우분간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나라가 불쌍합니다. 앞으로 공지 업로드와 3달 동안 저는 절필하겠습니다. 한국 우익은 조선 지배계급 수준입니다. 체제 위기 앞에 다들 참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체제 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네. 뭐 탄핵 사태 때부터 그런 체제 위기를 향해 계속 왔습니다. 6.25 사변, 저는 뭐, 이제 저희 세대는 6.25 사변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6.25 전쟁이 이제 외침이면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은 일종의 내침이지 않습니까? 네, 뭐 본질은 마찬가지의 찬탈이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무슨 여당이 된다, 야당이 된다, 뭐 진보, 보수 그 문제가 아니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화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까스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 주변 사람들이나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쎄, 이게, 뭐, 생각을 다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아침에 제가 그걸 접하고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 우익은 조선 지배계급 수준이란 거 아닙니까? 체제 위기 앞에 다들 참 무기력합니다. 이 내용이 참그 보유연의 김미영 원장이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제 또 선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은 그 이제 4월 1일 날 인천 연수월 대법원 그 변론 네, 기일이 있었죠. 열렸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조금 한번 압축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변론기를 최종 변론기일로 사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모든 변론을 종합해서 서면을 내라는 그러한 문서가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우리 민경욱 의원 소송 대리인단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맞지 않다라는 그 서면을 내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조회 회신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증인신문 우리가 신청한 것도 되지 않았고, 등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4월 1일 변론기일 직전에 각종 회신이 막 쏟아져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4월 1일 날 역시 형식적으로는 맞춰버린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계속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 4월 1일 날은 도저히 마칠 수 없다는 이제 내부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증인신문을 계속 그 거부하다가는 굉장히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미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다는 판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확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증인신문 사항 초안을 적어내면은, 그 화요일까지 적어내면 검토해서 웬만하면 증인신문을 열어주는 것으로는, 그래서 4월 29일 날 증인신문 그 예정한 오후 기일로 그렇게 2시에 기일을 여는 것으로, 아마 그날이 최종적인 기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가 이제 2021년 6월 28일이죠. 그 재검표가 6월 28일. 예, 그 최초의 당일. 재검표였고, 예, 그게 이제 원래 최초는 이제 부산 남구가 출마했던 이현주 후보가 하려고 했는데 이현주 후보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면서 결국 이제 소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좀 있으면 이제 4.15 2년을 맞게 되는데 지금 인천연수월 재판은 대법원이 2부가 맡고 있습니까? 특별 2부로 네, 기억합니다. 네. 특별 2부는 이번에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천대엽 대법 천대엽 대법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조재현 전에 대법관 나왔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그 이번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뭐죠?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해가지고 반박한 대법관 맞죠? 조재현 씨 맞습니다. 예. 네네네네, 그 대법관님. 네. 그리고 이동원 대법관님 아마 그렇게 세 분인 것 세 같습니다. 분 그럼 세분다 나오셨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개 변론 기일에는 이제 저 인천 연수월 재검표 현장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신임 대법관 했는데 이번에는 그저 의사 진행이나 이런 것을 다 그런 이끄는 사람은 주심이 누구였습니까? 네, 계속 주심은 천대엽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이고 대법관입니까? 재판장은 조재현 대법관이 이제 재판장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재판장이 가장 모두의 뭐 이렇게 당사자 출석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심 대법관에게로 일종의 의사 진행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심 대법관이 쭉 여러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그게 그렇게 진행. 인천연수월 재검표에서 이제 재판장이 조재현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재검표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에 감정조서를 조재현 대법관이 썼구먼요. 네, 그런 식으로 예. 그 감정조서가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검정조서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검증조서가 너무나 정말 편파적이고 부실해서 참 정말 문제가 많죠. 조재현 씨가 앞으로 참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거 보고 그때 제가 완전히 그냥 야, 이게 다 한국의 대법관들이 이게 정말 참 다른 곳은 문제가 많지만 참 문제가 많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4월 1일 날 변론 기일에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린 예, 앱선 코리아 측에서 그 답변한 거 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그 앱선에 대해서 사실 그 소송 대리인단은 한국 앱선보다 일본 앱선의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앱선은 아무래도 한국 법원과 혹은 선관위와 선관위죠 주로 너무 거래가 많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그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맞습니다. 여겨졌고 한편 일본 앱손 본사의 경우에는 너무나 본 회사의 그 일종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일 정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좀 편파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일본 앱손사에 보내는 것은 거부했고 물론 해외로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뭐 그런 상식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1호로 번역을 한 것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한국 앱손사가 이제 그이 덜커덕 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제 좀 일본에는 안 보내고 한국 앱손사에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한국 앱손사에다 보내가지고는 한국 앱손사가 이제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것중 하나였던 그 매춘입 투표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라고 낸 건데 그것이 너무나 회피적인 답변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춘입하고 이제 측면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러니까 결국 선관위의 그 입장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앱손사의 제품을 쓰는데 앱손사 프린터가 측면 여백 없는 투표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또 배추님처럼 걸렸다고 하면서 뒤에 게 찍혀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거니까 앱손사 입장이 어떠냐? 당신들 제품이 이렇게 진짜 나오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나오냐? 그리고 재현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하는 말이 뭐 자기들이 특정할 수도 없지만 어떤 사용 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노출될 수 있다. 그 다양한 결과라는 게 대출입과 측면 여백이 없는 것을 포함하는 건지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용 환경 아래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것이죠, 사실은. 답변을 참 회피한 거죠. 그 이제 뭐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에게 뭘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앱선 프린트는 그렇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전투표용 그런 프린트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니까 이해가 걸려 있는 사람한테 공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뭐 앱선 그 코리아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뭐 지구상에 어느 프린트가 중복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가 있겠습니까? 그런 배추잎 투표지처럼. 그리고 지구상에 어느 프린터가 기계적으로 그 프린터가 될때 종이를 잡아주는 좌우 양쪽의 0.5cm의 여백은 일종의 잡아주는 그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철로하고 같은 건데, 거기에 프린터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참, 완전히 나라가 그냥 뭐, 개판이라고도 볼수 있고, 난장판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대법관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그런 상태구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체제 위기라도 보통 체제 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참 대법관들도 다 자식들이 있고 할 건데, 이 선거가 무너진 것을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안할 그런 참이니까. 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게 중복 인쇄나 뭐 일종의 그런 여백 없는 인쇄 외에 또 다른 특이 사항이 있었으면 그날 전달할 만한 게. 아니요, 이제 변론 기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이제 증인 신문 부분으로 간 것인데, 이제 증인 신문에서 사실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제대로 증인이 소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즉, 송도 이동 6 투표소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송도 이동 6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이 관례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하고 투표 또 사무원처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관이 직접 안 찍고 대체로는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무원 누군가가 찍는다고 합니다. 뭐 10장씩 찍어서 넘긴다고도 하고, 이제 장소마다. 그런데 그러면은 증인으로 불려와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을 부른다면 직접 찍은 사람이 와야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찍을 권한이 있었는지를 따지자면 이제 위임을 했다는 투표 관리관이 와야 되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와야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덜커덕 투표 관리관만 부르고, 그러면 증인 신문에서 찍은 건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직접 찍지 않았고 딴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딴 사람은 안 불려오면 증인 신문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기일은 이제 다시 열지 않겠다고 하면서 증인 신문까지 해줬지 않느냐? 완전히 사람을 뭐 농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증인 신문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굉장히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4월 26일입니까? 29일입니다. 29일 오후 2시에. 네네. 참, 봄이 온것 같았지만 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들이 그 재검표 실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그냥 그 선관위를 비호하고 정검을 은폐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배춧잎 사전투표지 같은 것을 위변조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한 1900여 장 정도의 그런 당일 투표 관리관의 그런 도장이 일장기 모양의 도장이 찍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 1900여 장가 1980초 중에 절반 정도, 예, 1000장 있습니다. 1000장 정도 되죠. 절반 네, 정도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1000장 정도가 찍혔으면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느 정신 나간 그런 뭐 사무요원이 찍었든 투표관리관이 찍었든 간에 천장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장기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찍은 사람들도 내가 볼 정신이 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자가 투표 용지를 교부받았는데 일장기가 찍힌 것을 1,000명 정도가 받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못 오게도 이만 못 오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계속 주장되어 왔는데 결국 대법원은 그걸 우리 보고 입증을 하라 이래되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싶죠. 이동 6투표소에 당일 투표를 갔던 분들이 정말 그런 시민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이동 6투표소라는 특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900여 명 그 당일 투표를 했던 분들 사실 1,000명 이상만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이건 증거로서 완전히 뭐 빼박이 되는 거죠. 아니, 교부받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진술을 모으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참 안타깝고요. 그런 게 많이 일어나면 좋겠고, 송도 이동 6투표소 당일 투표한 분들, 그리고 지금 그 도장을 찍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뭉그러진 모양이 계속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 이걸 적들도,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도 이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자기들을 이렇게 비호하려는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작을 하겠죠. 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뭐 이 정상인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뭐 워낙 이렇게 그 법정에서 증거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추론이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2,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명이 그냥 그 뭉개진 일장기 모양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 용지를 받고 아무 이견도 없이 그냥 기표해서 투표함 속에 넣었다. 이런 부분들을 대법관들은 무슨 특별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너무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존에 대법관 우리가 헌재에서도 좀 봤지만 그 너무나 이제 일종의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으로의 집권은 저지되었는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존에 해왔던 그 방향대로 이 증거를 공정하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이것을 덮어서 예. 부분에 있어서 예, 됐습니다. 네. 다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잠시 좀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이 부정선거 증거 부분을 막 그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마치 정해둔 결론으로 치달아 가려는 듯이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좀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 최소한 연수을에서만이라도, 연수을 사건에서만이라도 좀 변화를 보일 것인지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볼 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실망을 하게 만들 그런 부분이 큽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절망으로 그렇게 그 재판을 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그 예를 들어 이 증인신문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아주 제대로 진행된다면 당일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 증언이 나오면 이것은 굉장한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나 문제는 적들도 이것을 안다는 거죠.
이걸 저지른 범죄자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민적 관심으로 굉장히 초점이 모아질 때, 만일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이상한 다시 추가적인 짓을 저질러도 국민적으로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촉발이 다시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공병호 TV 그 단합하는 그런 정도를 보게 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이틀 후부터 이제 옛날 체제로 그렇게 단합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송출량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집권 말기까지 아마 거기에 대한 콘트롤을 놓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행정부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교체가 됐지만 대법관들도 이제 다시 자기의 운명을 베팅을 할 거라고요. 행정부 수장이 바뀌면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좀더 공정해지는 쪽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보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행정부 수장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권력들도 다시 또 선거 부정을 통해서 창출하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저 사람 하나 정도 바꾼 데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밀어가지고 그냥 조속한 시간 내에 인천연수월에 그냥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록 이재명의 집권은 막았지만 그 윤석열 지금 아직 당선자 신분의 이 인수위 차원에 예정되고 있는 새 정부의 면면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무슨 인수위에 전혀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 과연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쪽이 가진 권력 양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쪽의 권력 양을 단순 단면으로 산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건 뭐 은폐하려는 쪽으로 권력 양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죠. 재판에는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에 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에. 그래서 지금 그 앱손사의 요번 회신 같은 것은 영원히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앞으로 앱손사의 답변을 보고 그러면 대법원이 봐라, 앱손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라면서 배추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앞으로도 인류는 이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이어져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회신을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대법관을 존경할까요? 비웃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재판에는. 그런데 기록에. 그래도 현실적인 권력의 가능성이 너무 닫혀 있습니다. 도저히 밝히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도저히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아, 모르겠다. 이제 영원히 역사가 이렇게 덮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시민적 역량이 얼마나 또 일어나고 보여주느냐 문제일 텐데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대법관들이 건전한 양식과 그다음에 자신이 내린 결론이 기록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칠 영향까지도 다 계산해 넣는다. 뭐 이런 생각에 가정하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좀더 이렇게 균형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대법관들이 보인 것은 제 눈에는 거의 참새처럼 보이거든요. 예, 눈앞에 그냥 모의 정도로 그렇게 그걸 쫓는 그런 참새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참새처럼 생각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 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뭐 불과 뭐 5년, 20년이 아니라 그냥 1년 만에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5년 만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게참 중요한데, 지금 말씀 이제 하신 것 중에서 참 뼈아픈 것은 6.25 전쟁처럼 외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내침인데, 그렇게 그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다수가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거 하고, 그런 내침이 발생했을 때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지도층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보효연의 전 김미영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배층 수준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지배층 수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참 그게 체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우익들이 무기력하고 그런가 이런 부분을 답답해하는 거가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현 시국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4월 26일까지 일단 변론이 있으니까, 예, 참. 근데 이제 임진왜란 경우에도 의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결국 그 지금 경우에도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의병을 표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임진왜란도 정유재란 뭐 이렇게 있듯이 그 의병 을 생각했던 분들은 그 의병 활동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그 의병 활동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뭐좀 형식적으로는 우리 시민사회니까 그 조선족의 지배층과 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유비적으로 비교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때도 의병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민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포기하지 말고 그때도 의병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유재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결국 이뭐 지배를 받는 외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은 안 되게 됐듯이 이번 경우에도 지금 끝나지 않았다 상황이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산소호흡기란 표현을 잘 쓰는데요. 지금은 겨우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은 상태고, 그 산소호흡기 뽑아버리려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서성거리고 있다,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직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쿠킹당에 맡겨놨으면 뭐100% 이번에 윤석열 당선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민적인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예. 그냥 뺏겼겠죠. 뭐, 부방대라든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가세연이란 이런 단체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감시견 역할을 시민들이 좌우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이제 한국사를 이렇게 쭉 관통한 것을 보면은 역사의 고비보다 뭐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 정도가 정치 세력이 좀 재구실을 한것 같고, 나머지 시대는 정치 세력들이 재구실을 못해 가지고 국난을 맞게 되면은 대부분 민초들이 또 궐기해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참 세상이 바뀌는 게 없는지, 이게 정말 국가의 체제 위기 가운데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최고의 위기인데,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대법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까?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이 참 딱하네요. 어떻든 간에 참 지금 뭐 보면은 조선중앙동아 같은 경우는 3월 7일 이후에 일체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우파 그런데, 유, 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3월 7일 말씀하신 그 소쿠리 투표 예. 일어나던 그때 무렵에 그 보도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해요. 컸죠. 아주 컸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선거 세력이 저지르려던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부분적으로라도 좀 위축시킨 그런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일종의 최소한 그
이재명 집권 저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규명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이 일종의 세력권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마쳤기 때문에 당시 그런 일들이 좀 가능했지 않나 싶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투쟁을 해온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미운 게 많겠죠. 해온 게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거 도왔죠. 그때 이제 그 정말 그 확진자 투표 말도 안 되는 모든 선거가 원칙이 다 깨진 그때 이제 한번 도왔던 거고, 그 뒤로는 또 이제 완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하냐 싶고 이제 또 그냥 또 이제 하고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참 제가 이제 뭐좀 쓴소리를 하면은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이런 걸볼때 뭐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진실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파고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님들 가운데 며칠 정도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질문을 저는 자주 던져보거든. 그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꼭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허둥대야 되냐 이야기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내침인데 그게 외침이면 이큰 위기 앞에 서가지고 그것도 이제 4.15 총선에서는 긴가민가했는데 3구 대선에 보니까 소쿠리 그냥 무슨 비닐봉지가 등장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확연해졌는데 불구하고 그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얼마나 시민으로서 그냥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그런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의 농객들 글 쓰는 걸 보면 아예 글도 안 쓰지만 칼럼 안에 그런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에 관해서 논평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다른 것보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참 근데 그 진지하지 않은 것이 보통 사안이 아니고 자기 새끼들이 그냥 노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인데도 진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진지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그게 딱한 정도가 아니고 야 이게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그래서 내 입에서는 그냥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해도 싸다 이야기죠. 이 정도의 국난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하면 망하는 게 뭐가 대수냐야 망하는 게. 6.25 전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 체제를 엎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데 정말 참 제가 사회자로서는 너무나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이 저는 이제 그 분들이 그 이제 물론 박사님 이제 지금 아주 그 진지하신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주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입니다. 본인들의 권력 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생각할 때는 진실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1차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뒷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인으로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적인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의 시민적인 의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전한 생활,
이 인으로서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쪽에 더 발달할 것 같고요. 그게 현재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의 탄핵 사태 이래 하나의 맹아로서 드러났는데, 아직은 현재의 의식화나 조직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집권 저지에 가장 큰 밑바닥에 그 공헌을 했음에도 아무런 현실적인 이 권력에는 거의 이 참여가 거부되고 있는 그러한 기현상을 이렇게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일단 브레이크는 그렇지만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날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다 더해가지고 싹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참좀 쿨하게 보고 있죠. 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